성대 예체.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중계석이야 라고 보내셨는데 한국 대 바레인 경기가 시작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중계도 못하고 경기도 못 보고 배텐이 10시 방송이다 보니까 청취자분들도 박펠레 중계 방송에 뺏길까봐 초조하고 네 그냥 배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 아프진 않으시죠? 아파요. 남이춘 뼈 때렸다고 하신 분이 있고 니꼬잖아. 세상에서 단 한 번뿐인 고등학교 졸업식 날 배고프다고 딸 졸업식 팩싱하고 만두 전골 드시러 가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엄마 미워!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사이 남이춘 윤태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땡큐브에서 윤태진님 찾아봤는데 오! 상상하던 이미지와는 완전 다르네요. 어? 뭐지? 뭘까요? 상상한 이미지는 어땠을까요? 예쁘게 상상했는데 너무 예뻤나? 대단히 불편한 얘기를 면전에서 날리시네요. 심하게 예뻤나? 본인이 얘기해놓고 본인 얼굴이 빨개지고 있는데 요즘 좀 용감해지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갑자기 관종기가 좀 나오네요. 갑자기 네. 볼이 빨개지,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네. 한복 만들기 다시 시작하셨습니까? 네, 하고 있죠. 한복 튜브. 네, 저고리를 지금 만들고 있죠. 베텐에서 그렇게 좀 만들어서 입고 나오라고 했을 때는 언젠간 하고 나올게요 이렇게 시큰둥하더니 본인 땡튜브에는 그거 만드는 모습 쫙 올리려고. 아니요, 아직. 만드는 모습까지는 아직 한 번도 안 찍었고요. 네, 빨리 만들어서 배튼이 입고 나와야죠. 약속했잖아요, 제가. 제일 네, 처음 공개하겠다고. 첫 공개는 배튼에서. 네, 네, 네. 언제 완성해요, 근데? 이제 금방 될 것 같아요. 금방이 언제예요? 금방 될 거예요, 네. 기다려주세요. 천태만상에 윤수현 씨가 녹음을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저 네. 갔어요. 윤태진 선생님 꼭 만나뵙고 싶다고. 선생님 뭐야? 남이춘 윤태진 씨보다 동생이시네요. 아. 약간 놀라시던데? 여보세요? 남이춘 선생님께서. 네. 제가 보니까 둘 다 윤 씨네요. 윤태진 씨랑. 파평윤가 씨인가? 파평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요? 윤 선생님 파평윤 씨인가요? 물어보셨거든요. 네, 저 파평윤 씨예요. 아, 그러면 동양. 설마 파평윤 씨인가요? 네. 좋아요, 좋아요. 두 분의 네. 만남을 언제 꼭 주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운명이네요, 우리. 예. 네. 윤태진 씨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정말 안 좋네요. 네. 좋아요. 어머니는 따님의 결혼식에 가지도 않는. 아니에요, 오실 거예요. 왔다가 식사하러 가시는 분이고. 졸업식 날. 졸업식에. 네. 아, 제가 뭐라 그랬죠? 결혼식이라. 결혼식엔 가시겠죠. 네. 결혼식 날 바로 식사하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밑에가 부패더라 이러면서. 아우 배고파 이러면서. 네. 네. 남동생이 있으시죠? 네, 있죠. 남동생. 남동생과는 대면대면하다. 네, 뭐 그렇긴 한데 네, 친하진 않지만 제 남동생 착합니다. 아, 정말 남처럼 얘기하네요. 아니. 착해. 아니, 진짜 착해요. 네. 저랑 안 친해서. 정말 남 얘기할 때 하는 게 애는 착해. 뭐 이거잖아요. 그죠? 제 동생이 착해요, 정말. 동생은 누나를 착하다고 생각할까요? 착하다고는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네. 동생한테 못되게 굽니까? 아, 그렇게 썩 잘해주진 못한 것 같아요. 뭘 네. 못해줬어요? 그냥 좀 챙겨주고 좀 감싸주고 이래야 되는데 좀 혹독하게 됐거든요, 항상. 채찍질을 하는 누나여서. 발로 찼나요? 발로 차진 않지만 잔소리도 많이 하고 욕하고 아니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아나라는 강아지는 정말 내 자식처럼 예뻐하는데 동생은 함부로 취급한다. 아마 서운할 수도 있어요. 네. 남매 맞네 라고 그럼 하셨고. 이게 현실 남매 아닙니까? 넥슬라이스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아, 안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손 찍어만 안 하는데 험하게 다루고 무관심하고 남처럼 됐다. 좀 네 미안하네요. 네. 이미 표정에서 불편하다는 게 보여요. 네. 넘어갈까요? 영화 보는데 지나가면서 어? 쟤 죽는데 하면서 스포일러 흘리는 누나 진짜 짜증나요. 네, 진짜 가족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다음 장면 얘기해주는 거. 네. 저는 근데 스포일러 해도 잘 봐가지고 네. 오히려 더 궁금해하는. 그리고 이게 가족끼리 스포일러 하는 건 실수가 아니죠. 아, 그럼요. 너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네, 일부러 이건 일부러 하는 거죠. 네가 영화 보는 걸 망치고 싶다라는 의도가 있는. 재미없게 보라고. 악의적인 일부러. 스포일러입니다. 네. 저보다 한 살 어린 여동생이 아주 밉상입니다. 필요할 때만 오빠 하고 자기 기분 나쁠 때 야, 야 하면서 저를 노예처럼 부려요. 여동생이 있어본 적이 없어서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동생이 갖고 싶으신가요? 여동생 있었으면 전 진짜 잘해줬겠죠.
그랬을 누나였어도 것 마찬가지고요. 아, 여동생이 있었으면 정말 잘해주셨을 것 같아요. 아, 느껴지세요? 네, 배드는 진짜로. 뭘 봐서? 그냥 이렇게 잘 챙겨주시잖아요. 그쵸. 후배들을 잘 챙겨주니까. 네. 가족이면 더 잘 챙겨줄 것 같아요. 그럼요. 한 100배 잘해줬겠죠. 채팅창에 그랬을 것 같죠? 여동생 무슨 죄냐고 하시면 됐고. 저희 누나는 한 입만 빌런입니다. 양 부족해서 싫다고 하면 나가서 더 사오라고 돈 주면서 시켜요. 진짜 귀찮아서 그러는 건지 그냥 절 괴롭히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네, 한 입만 빌런은 괴롭히고 싶은 겁니다. 나 한 입만. 한 입만. 그렇죠. 한 입 줍쇼. 네. 네. 이게 참 빌런인데 특히 라면 같은 면 종류 같은 경우에는 끓이기 전에 항상 물어보잖아요. 먹을 거면 하나 더 넣고 끓일 테니까 한 입만 하지 말라고. 안 먹어 안 먹어 이러는데. 윤태현 씨는 이런 한 입만 빌런 아니죠? 네, 저는 먹는 걸 잘 참으시죠? 뭘 못 참아요 그러면? 글쎄요. 동생이 하는 것 중에 못 참는 거. 아, 동생이 하는 것 중에 못 참겠는 거요? 네. 말 안 들을 때? 제 표정 보니까 그냥 존재 자체를 못 참겠다는 표정인데. 아니에요. 그냥 제 말 안 들을 때 요 녀석 약간 이런 느낌이다. 그래요? 아, 저도 항상 느낍니다. 저희 형이 존재 자체를 못 견딜 때가 있어요. 냉장고에 요거트 있길래 그냥 먹었는데 다음날 내 건데 왜 먹었냐면 화내는 여동생 고발합니다. 가족끼리 요거트 하나가 아깝니? 아까워요. 아까워요. 네, 아깝죠. 왜 내 건 먹고? 아, 참고로 저는 집에서 제 스탠스가 이겁니다. 일단 다 먹어치우는 스타일이고. 네. 제가 찜해놨는데 먹으면 굉장히 화가 나요. 아. 네. 근데 사실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딱히 식탐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만 식탐이 있어가지고 남의 건 정말 먹개비처럼 다 먹어치워요. 아, 그렇구나. 이런 먹을 걸로 싸운 적도 있으세요? 너무 많이 먹어서 혼난 적은 있죠, 제가. 네. 리모컨 귀찮다며 발로 누르는 저희 형이요. 더러워 죽겠어요. 리모컨의 모양 자체가 요즘은 좀 둥글둥글하게 나온 것들이 많아서 발 컨트롤이 쉽지가 않아요. 해보셨네요, 베디. 많이 하죠. 케이블 켜고 TV 켜고 볼륨 조절하고 네, 그런 거는 기본 아닙니까? 어. 비밀번호 눌러가지고 결제까지 하고. 아, 그거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웅크려갖고 이렇게 눌러야 돼서. 그게 쾌감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해냈다. 아, 배댕댕이 4족 활용이라고. 4족 활용. 네. 발로 컨트롤하다가 쥐나면 그거 꽃이라고. 저는 몸살 걸려도 가만히 누워있으면 낫는다고 냅두면서 우리 집 강아지가 밥 한 끼만 굶어도 병원 데려가는 우리 가족들이요. 집에서 서열 꼴찌는 제가 분명해요. 윤태인 씨 남동생이 보내셨네요? 그러네요. 네. 번호 맞습니까? 뒷번호? 뒷번호 아닙니다. 모르죠? 아니요. 남동생 뒷번호 뭡니까? 알아요. 네. 거실에서 혼자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하는 말. 야, 꺼져! 이러네요. 어이가 없어서. 근데 이 말은 가족 누구에게나 듣는 말 아닌가요? 그죠. TV 보고 있으면 꺼져. 그냥. 가족들끼리 안녕이라는 말과 치환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죠? 뭐래, 이것도. 누구든 가능한 말이에요. 뭐래, 그냥 혈육은, 야, 너 임마. 이런 말밖에 안 쓴다고. 디폴트 언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면서 방구 깨는 제 동생이요. 이놈은 지가 끼는 줄도 몰라요. 둘이 있을 때, 한 명이 끼었으면은, 나머지 한 명은 마피아 게임처럼 네가 마피아인 거 알고 있는데 그 마피아가 죽어도 자기가 안 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꼈어. 꼈어. 왜? 이런 네. 식으로? 왜요? 아니요. 잘못 봤나 봐. 네. 뭘요? 아, 뭐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 갑자기 빈 스튜디오를 네. 헛것이라도 본 것처럼 무섭게 돌아보고 그래요? 네. 귀신 봤어요? 아니요. 네. 생방송 죄송합니다. 중입니다. 네. 저는 2살 많은 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누나는 평소 자신의 외모를 평가해주는 사람이 없는 건지 저에게 자신의 스타일을 검사 맞곤 합니다. 야, 봐봐. 나 앞머리 잘랐는데 어때? 봐봐. 어때? 그동안 길러서 넘기다가 잘랐잖아. 자세히 봐봐. 김유정 스타일로 내린 건데. 어때? 괜찮아? 예뻐? 내가 성의가 없어. 다시 자세히 보고 얘기해봐. 앞머리 숱을 조금 줄여가지고 시스루 스타일로 만든 거란 말이야. 지난번하고 비교해서 뭐가 낫냐고. 야, 잘 봐봐. 야, 똑바로 보라고. 이상하냐고 안 이상하냐고. 어? 대답해봐, 대답. 어? 어? 야, 봐봐. 야, 저 드라마에 나오는 송혜교 머리 내가 하면 어떨 것 같냐? 야, 그렇게 성의 없이 대답하지 말고 자세히 보고 얘기해봐봐. 나도 송혜교처럼 좀 아담한 스타일이라서 긴 머리보다는 짧은 머리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때? 머리 좀 자를까? 아니다. 나는 얼굴이 좀 긴 편이라 또 생각해보니까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해. 네 생각은 어때? 아니야. 긴 머리에서도 질렸었는데 화끈하게 자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 머리 금방 기르니까 잘라도 되겠지? 그치? 네 생각은 어때? 아, 네 생각 어떠냐고! 야!
너는 자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왜 이렇게 누나한테 성의가 없어? 누나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잘 어울리겠다 관심 있게 보고 얘기해주면 어디가 덧나냐? 아씨, 애가 아주 재수없어. 혼자 묻고 답하다가 화내며 사라집니다. 저만 꼴보기 싫고 불편한가요? 방금 아이씨 뭐예요? 제가 그랬어요? 대본에 아이씨 없는데. 저 안 그랬어요? 네. 아씨, 제가 아이씨라고 와, 했어요? 몰입하다 보니까 본인이 무슨 얘기했는지도 모르네. 어? 네. 아닌데? 여기 애가 아주 여기 뒤에 재수없어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혼자 이렇게 좀 약간 머뭇거렸는데 네 그때 그게 살짝 그렇게 들렸나 얼마나 봐요. 얼마나 윤태진 씨 남동생이 험한 말을 듣고 살았는지. 아닙니다. 니네 선하네요. 네. 사실대로 말하면 때릴 거면서 이래서 동생이랑 안 친하구나. 맞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할 부분이기도 해요. 백화점에 같이 가면 남자들의 전문 분야가 아닌 것들 진짜 봐도 모르거든요. 근데 뭔가 평가를 내려달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칭찬해달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칭찬만 해주시면 되는데. 아, 칭찬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질문을 묻진 않죠. 그건 여자친구고. 아, 누나가. 네, 남동생이 누가 칭찬을 해주겠어요. 네. 그 꿀팁은 하나 그냥 고르면 돼요. 아무거나. 보통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거든요. 이유는 그냥 대충 말하면 됩니다. 어차피 선택은 본인이에요. 그렇죠. 그냥 누가 앞에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냥 내 취향이 그냥 단발이야 이렇게 하고 빨리 대화를 끝내시는 게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 물어볼 때 만 원씩 달라고. 그러면 성의 있게 얘기한다고. 남자 형제들은 서로 가구 정도로 인식하죠. 가구. 집에 생존해 있구나. 그 정도만 확인하고 끝.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모든 인생은 소쿨하게 알아서 하겠다. 지금 사실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윤태진 씨의 남동생을 참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런 누나 있으면 내가 막 업고 다닐 텐데. 네. 일화가 있어요. 뭐야? 어떤 그냥 식당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팬분이 이제 저를 뭐 찾으셨나 봐요. 일을 하다가 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장님이 누나를 저렇게 좋아한다 많은 사람들이 야 봤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생이 정말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이렇게 쉬더래요. 동생은 집에서 뭘 본 걸까요? 우리 누나를 왜 좋아하는 거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뭐 미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도 않는 건가요? 누나가 예쁘다 안 예쁘다 자체를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누난 누나. 그게 남매다. 네, 현실로 진짜로 참남매 인정. 네. 아, 집에서 혹시 여포인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지금 제 동생도 근데 제 옷을 입고 나가거든요. 예? 그 맨투맨 큰 거 같은 거는 이렇게 막 입고 놀랐네요. 나가요. 지금 입고 계신 옷 같은 걸 남동생이 입고 다니는 거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 깜짝 놀랐네요. 네, 약간 네. 낙낙한 맨투맨 같은 거 입고 안 입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채팅창에 상상해버렸다고요? 네. 아닙니다. 이런 원피스 말고. 네. 네. 그래서 어깨춘이 된 건가요? 근데? 남동생이 입어서 어깨가 잔뜩 늘어난 건지. 박시한 옷. 네. 네. 위로 누나가 둘 있습니다. 이 누나들은 항상 제 옷을 자기 옷처럼 입습니다. 둘 다 너무 짜증나요. 윤태진 씨처럼 어깨가 넓은 누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남동생도 입을 수 있는데 말이죠. 윤태진 씨 그러면... 남동생이 누나 옷을 자주 입는 이유는 누나가 어깨가 넓기 때문이다. 옷이 맞았으니까. 옷이 예. 맞으니까. 어깨 사이즈는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남동생이랑. 네. 네. 오늘 후처남 사연 맞네 라고 김치국 드시는 분들이 있네요. 남이춘네 남매는 굉장히 살벌한데 다른 남매들은 네, 의가 좋네요. 저희는 제가 동생을 괴롭히는 스타일인데 다들 이렇게 꽁냥꽁냥. 네. 그래도 저는 제 동생을 괴롭혀도 남이 제 동생 괴롭히는 건 제가 못 참습니다.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네. 베텐의 불편한 가족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고 베텐을 처음에 함께 만들었던 피채촌 PD가 이번 주까지만 함께하고 베텐 유니버스를 또 떠나게 됐습니다. 하지 마요. 네, 그래서 참 슬프기도 한데 더 더러운 피디가 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소개해 주세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